환자에게 돈을 주고 모르피의 누드화를 그리게 합니다. 아, 직접 그리지는 않고. 네. 그녀의 아름다운 몸을 그림으로 남겨 영원히 소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카사노바의 탐욕에 미친 파장이 이제 커요. 카사노바보다 이제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인물이 바로 루이 15세였는데 이 누드화의 복제품을 보게 되고 이 모르피는 미천한 출신이지만 이제 카사노바가 남긴 이 그림으로 인해서 루이 15세의 정부가 돼서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무슨 그림이었길래. 이 그림이 유명한데? 네, 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녀는 천진난만한 성격과 귀여운 행동으로 루이 15세에게 즐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카사노바 이렇게 결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국왕이 향락에 빠지는데도 어느 정도 일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네. 그런데 카사노바가 이 프랑스 상류층을 제대로 농락한 사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연금술을 통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거였는데요. 교수님, 그 아까 베네치아에서도 연금술로 인한 그 사기 때문에 감옥 간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베네치아에서 카사노바는 이제 연금술의 비밀을 카발라를 깨우친 사람인 척 속여서 귀족 가문에 이제 양자로 들어갔었잖아요. 카사노바 이 사기 행각은 이제 프랑스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프랑스에도 연금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 프랑스에는 사실 연금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18세기 프랑스가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사상적으로? 계몽주의? 그렇죠. 바로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이 계몽 사상은 쉽게 말해서 인간이 이성을 깨우치면 더 완벽해질 수 있고 전통적인 사회에서 해방돼서 이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던 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깨워서 변화를 추구하는 이 계몽 사상과는 다르게 프랑스 사회 한쪽에서는 비이성적인 연금술이 성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루이 15세와 뽕파두르 부인은 세상의 모든 언어를 알고 영생을 산다는 한 연금술사에게 빠져서 궁전에다가 아예 이 연금술사를 위한 방까지 만들어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프랑스 상류층에도 연금술이 꽤 많이 퍼져 있었어요. 심지어 이제 카사노바가 연금술을 잘할 줄 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서 상류층 여성들이 이제 카사노바와 어울리려고 안달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카사노바는 그걸 이용한 거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카사노바가 했던 사기극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대사기극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사기극의 피해자는 뒤르페라고 하는 후작 부인이었는데 뒤르페의 후작 부인은 29살의 남편이 사망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홀몸으로 지내요. 의지할 곳 없는 이제 그녀가 한 가지 빠져서 지내는 그게 바로 연금술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뒤르페 부인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남자로 환생하고 싶어 했어요. 어? 그래서 연금술이 주장하는 엉터리 이론들을 많이 알고 있던 카사노바는 단번에 뒤르페 부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카사노바가 연금술을 통해서 자신을 환생시켜줄 존재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진짜 독특했다. 그 결과 뒤르페 부인은 카사노바에게 후원을 아끼지 않으며 카사노바가 사고를 쳐서 위기에 빠질 때마다 그 뒤처리를 담당해주는 든든한 뒷배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스폰이에요, 스폰. 그렇죠. 스폰서야. 교수님, 그러면은 이 뒤르페 부인은 끝까지 눈치 못 채고 그렇게... 네, 뒤르페 부인은 끝까지 눈치채지 못해요. 그만큼 카사노바의 사기 행각은 철두철미했습니다. 그 왜 모를까. 그리고 뒤르페 부인의 이제 환생을 위한 예식이 준비됩니다. 카사노바는 뒤르페 부인에게 자기와 한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뒤르페 부인이 일주일 동안만 데리고 있으면 뒤르페 부인의 영혼이 그 아이에게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환상을 불러일으켜요.
그런 다음에 사기극을 벌이려면 동업자가 있어야 되겠죠. 무용수인 여자를 한 꼬여내서 이 사기극에 끼어들게 합니다. 하지만 무용수가 디르페 부인에게 이거 다 사기야 라고 고자질하는 이런 낌새가 포착되자 하는 말 모두 다 거짓말이라고 부인에게 선수를 치게 됩니다. 결국 이제 무용수는 쫓겨나고 카사노바는 그 다음 해에 2차 환생식을 벌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환생을 할 거냐라고 하자 디르페 부인에게 카사노바인 제가 부인을 직접 임신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부인께서는 임신을 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출산하는 과정에서 부인의 영혼이 그 갓난 아기에게 옮겨갈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거사 역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임신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디르페 부인은 70살에 그녀가 죽을 때까지 카사노바가 자신을 환생시켜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지냈다고 해요. 이미 거의 세뇌당한 상황이네요. 그런데 디르페 부인이 혼자가 아니라 자기 자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손들이 카사노바를 사기꾼이라고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사노바의 연금술 사기 행각은 프랑스 수도 문제로 떠올랐고 그리고 이때 루이 15세가 24시간 안에 당장 파리를 떠나라고 명하게 됩니다. 결국 추방당했네요. 이렇게 끝나네. 그렇다고 해서 카사노바가 좌절하면 카사노바가 아니겠죠. 그렇죠? 네. 프랑스에서 쫓겨나자 자신을 받아줄 나라가 어디 있는지 여기저기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대단하다. 자, 그러면 그가 어디로 갔는지 잡기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해볼까요? 궁금하네요. 카사노바는 알고 지낸 상류층들의 소개를 받아서 먼저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런던의 이 사교계는 이제 프랑스에서 건너온 이탈리아 출신의 카사노바를 그렇게 크게 대우해주지는 않아요. 흔내기로 여기고 그래서 이제 영국을 다시 떠나고 지금의 독일인 프로이센 왕국에서 무려 프리드리 대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로 건너가서 예카테리나 여제도 만납니다. 이 밖에도 폴란드, 에스파니아 등을 전전하지만 어디에서도 그를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카사노바는 이탈리아로 향하게 돼요. 그리고 나폴리에서 도박사로 활동하던 이 카사노바는 고향인 베네치아로 돌아가기 위해서 베네치아 정부의 비밀, 밀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아, 그랬구나. 그리고 18년 만에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탈옥범이 문제없이 받아들여져?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베네치아 정부를 위해서 대신 밀정이 되어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굴한 밀정으로 그리고 작가로서 활동하면서 번역과 비평서, 월간지, 소설 등을 닥치는 대로 번역하고 써댔습니다. 와. 하지만 주먹싸움을 벌이다 또다시 정부의 분노를 사게 된 나머지 결국은 돌아간 지 9년 만에 다시 베네치아에서 추방당하고 맙니다. 이제 또다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던 카사노바는 체코의 둑스성 도서관 사서직을 제안받아서 그곳에서 자신의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도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그렇죠. 사서? 이때가 그의 나이 59세였는데요. 당시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림을 볼까요? 우와. 노년기에 접어든 카사노바의 모습입니다. 확실히 젊었을 때 초상화하고는 이제 세월에 풍파를 많이 맞은 얼굴이죠. 카사노바는 이 둑수성에서 67세가 되던 때부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자서전을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카사노바는 3,700쪽에 달하는 자서의 초고를 완성하고 결국 73세의 나이에 전립선 질환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끝나네. 생전에 뭐 자서전을 출판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카사노바의 꿈은 그 안에 자서전의 내용이 워낙 노골적인 내용이 많아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 수위가 너무 높았구나. 그러니까 카사노바 사후에 이제 카사노바의 원고를 물려받은 친척은 1821년경에 독일의 브록하우스라고 하는 출판사에다 이 원고를 팔아요. 그리고 브록하우스 출판사는 이 원고를 토대로 너무 민감한 내용들은 빼고 발췌해서 카사노바 회고록을 내다가 1960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나의 인생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3,700쪽에 달하는 그 자서전 원고를 그대로 책으로 내게 됩니다. 카사노바는 생전에 자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서전을 무슨 어느 언어로 썼을까요? 불어. 불어로. 불어? 당시 유럽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랑스어로 자서전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2010년에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은 이 자서전에 대해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감이 안 오는데요? 오, 카사노바 서명이 보이죠? 카사노바 사인이구나, 선생님. 그렇죠. Grâce à cette acquisition, chacun pourra désormais avoir accès à ce texte essentiel de notre littérature, mais je dirais plus simplement de la littérature mondiale. 와. 이 원고는 이제 기부자의 도움으로 무려 960만 달러에 이르는 당시 가장 비싼 가격으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매입되고요. 곧바로 프랑스에서 프랑스어의 보고로 분류가 돼서 관리가 됩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장은 이 원고를 보고 카사노바는 당대 사회상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관찰하고 기록한 진정한 유럽인이다. 라고 평가를 하면서 찬사를 보내기도 그 했습니다.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거네요. 그렇죠. 사실 카사노바는 유명한 사상가도 아니고 무슨 뛰어난 족적을 남긴 영웅도 아니거든요. 그런 카사노바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회자되는 이유, 바로 그가 남긴 자서전이 후대까지 잘 전달되어 왔기 때문에 자서전을 통해서 카사노바는 자신의 삶의 행적을 고백하면서 걸어온 길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던 이 18세기라는 시대에 자기가 살아온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퇴폐적이었던 베네치아에서 태어나 프랑스의 상류층에 뛰어들어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카사노바야말로 이 절묘한 시기에 역사의 변화를 온몸으로 보여준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카사노바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